설명해보자. 그리고 이제 형들 저쪽으로 가시면서 바로 믿죠야 먼저 믿기만 하면 진짜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태우고 뭐 안전벨트 하면 여기서 계속 하시면. 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러면 준여 뭐지 현우가 엄마가 이제 어머님 차례야 대사 끝나면 현우가 아빠 나봐 해야지. 아빠 저쪽이야. 예, 네, 아빠 나봐 하면 그 무시하시고 문을 쾅 닫는다. 자, 저희가 갑니다. 간절함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아, 다시 갈게요. 아니 너 찍기 망가뜨렸어. 오셨는데 이거 맞다. 망가졌어. 자, 할게요. 사이비 좀 봐. 준비 갑니다. 큐. 믿죠야 먼저 믿기만 하면 진짜 된다는 거야? 뭐 쓰시는 거예요? 예? 뭐 쓰시는 거예요? 아, 뭐 회의할 때 뭐 이런 걸 써놓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좀 논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많이 찍으셨나요? 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처음입니까? 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 정도? 준영 간 예 말 듣고 있는 방송이 될 겁니다. 조강현이 검찰총장이 되느냐 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민정수석. 공석인 민정수석 자리에 누가 들어가 앉을 것이냐. 그러니까 조강현이 남모르게 어디다가 손을 내미는지 그게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후보 선정이 1순위가 어느 당에는 속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네, 조강현 어떤 사람이야? 이빨 다 빠진 검찰총장 자리에 만족할 사람 아니잖아. 제가 네 말은 조강현 최전목재 공수처장이라는 거. 그렇죠. 준혁이 일어나면 그때들 일어나세요.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정수석이요. 공석이 민정수석 자리에 누가 들어가 앉을 것이냐. 그러니까 조강현이 남모르게 어디다가 손을 내미는지 그게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 조강현이가 최종 목적이 공수처장이라는 건데. 그렇죠. 조건 없이 힘도 실어주고 자리도 보장해주고. 야 무슨 불의역복이 천사야? 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 좀 주고 싶더라. 자자자 움직이자. 네. 감사합니다.
부유 도끼 천사냐? 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줘봐라. 나 일어나자. 네, 안녕하세요. 공작도시에서 한동민 역할을 맡은 배우 이학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릴 것 같았는데 역시나 떨렸고 하지만 또 감독님과 이제 다른 배우분들과 같이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가서 참 좋았고 앞으로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리드를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지점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공작도시 저를 비롯한 선배님들 아니면 동료분들 다 너무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좋은 작품 만들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 괜찮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